마이크를 사용했을 때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음질 차이가 조금 납니다.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울림 현상이 좀 적더라고.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쌤이 이제 화면 자체를 반대로 뒤집어 놔가지고 내가 지금 내 얼굴이 잘 나오고 있는지 지금 안 보여요. 약간 좀 어렵네요. 자, 혼자서 해보려니까 이 단순하게 컴퓨터에서 웹캠으로 찍을 때하고는 약간 좀,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찍은 걸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 화면만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내 생각에는 낫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를 모르겠지만 뭐 일부의 경우 내 얼굴을 가리고 봤던 애들은 이제 불가능하겠지, 그치? 자, 이거 연습 삼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자, 요게 선생님도 수업하는 게좀더 재밌네요. 그냥 화면에 앉아가지고 중계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자, 그러면은 또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3번인데요. 자, 우리는 때때로 뭐를 한다? Solve number problems. 숫자 문제를 해결을 한다. Almost. 뭐 하면서 almost는 부사가 되겠죠. Without realizing it. 그것을 인지하지 않으면서야. 인지하지 않으면서 숫자 문제를 해결한다. 뭐 밑에 우리가 내용을 학교에서 배워서 알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이름 적어가지고 몇 명인지 확인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한테 내가 자료를 줄때뭐 능인고등학교 누구누구 그다음에 뭐 수성여고 뭐 누구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적어서 체극자를 나누어 줄때 이렇게 이름을 적어버리면 이 빠뜨리는 사람이 없어져, 그지? 근데 뭐 11부다 17부다 이런 식으로 해서 프린트를 했을 때는 한 명이 빠진다든지 이런 실수들을 할수 있는데 약간 좀그 얘기하고 좀 비슷한 맥락으로 들어갑니다. 자, 가봅시다. 예를 들면 그럼 이게 그래 주이 빈칸 될 수, 여기가 빈칸 될 수도 있잖아요. 인식하지 않으면서 숫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suppose 가정해 보죠. 대칭에 돼 있겠지. 자, 당신이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어? conducting 실시하고 있다. 뭐를 요 미팅을 그러니까 미팅을 하고 있는 거야. 회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는 당신이 뭐 하기를 원해? 확실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데디아를. Everyone, 모든 사람들, there, 여기서 끊어줘야 돼. 여기가 다시 주어고 여기가 동사겠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카피를 얻는다. 이게 이제 핸드아웃 얻는다는 얘기지. 그 주제에 대한 핸드아웃을 모든 사람이 가지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를 원해. 되겠습니까? 잠깐만. 자, 그 마이크 선이 데이네요. 어디에? 이 판에. 그러니까 약간 좀 불안불안합니다. 이게 좀 넘어갈 수도 있고. 자, 당신은 can deal with 다룰 수 있어. This 이것을요. 그럼 여기에서 this는 뭘까? 앞 문장이제. 미팅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핸드아웃 가지게 하는 것. 자,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 뭐 하면서 by ing 표시한다. 표시한다. 너희들처럼 뭐 능인 고이 누구 누구 이렇게 각각의 카피본에 표시를 한단 말이야. 핸드아웃에 in turn 순서대로 with the initial of each of those present. 여기에서 present는 뭡니까? 여기에 있는 those를 꾸며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those는 뭡니까? 사람들이지, 사람들. 사람들의 각각의 이니셜을 적어 놓는다, 이 말이야. 예를 들면, JYP, 이렇게 적어 놓는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뭐 확실해지지. 빠뜨릴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자, 이게 뭐 하는 거야? 숫자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 해결하는 거예요. present는 여기서 형용사로 잡아주셔야 된다. 현, 이 존, 이 뭡니까? 참석하는, 참석한. 이렇게 잡으시고. as long as, 접속사죠. 뭐뭐 하는 한입니다. 당신이 do not run out of the copies. run out of 뜻이 뭔데? 부족하다는 뜻이지. 즉, 종이가 부족하지. 여기 종이라고 하긴, 핸드아웃이, 프린트물이 부족하지 않는 한, before completing this process. 이와 같은 과정을 완전히
실시를 하기 전에 종이가 없지 않은 이상은 당신은 아마 알 거다. 모를요. 대디아를. 자, you have a sufficient number. 자, 충분한 수가 수를 가진다라고 당신은 충분히 알 거야. To go around. 자, 돌릴이지. 돌릴. 사람들한테 종이를 나눠주는 거니까 go round, 돌아가면서 돌아가는 거. 이게 go round, to go round. 즉 돌아갈 충분한 수가 있다는 것을 당신이 알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you have then solved this problem. 당신은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그리고 나서는 해결을 한 거야. 뭐 없이 resort to는요, 의존하다 또는 해결하다. 요 뜻이다. 자, 그래서 to는 전지사예요. 이 뭡니까? 산수. 산수에 의존하지 않고 또 without explicit counting. 자, 이 explicit은 노골적인, 그래서 노골적인 셈이잖아. 셈 없이. 네. 당신 이 문제를 해결해서 쉽죠? 여기까지는 이름 쓰면은 뭐 못 받는 사람 없이 수 안 살려도 된다 이거잖아요. 맞지? 자, there are numbers at work for us here all the same and they allow precise comparison of one collection with another. 막 여기 좀 뭐 용어를 하면 막 어렵지만 막 간단하게 갑시다. 자, 숫자들이 있다. 작동하는 우리를 위해서 여기에 all the same, 똑같이. 그리고 그 숫자들은 허락을 해준다. 정확한 비교를요. 무엇에? 하나의 어떤 집합을요. 다른 집합과. 되겠나? 뭐 54, 62 뭐 이런 식으로. 수성여고 뭐 12, 능인고 뭐 4 뭐 이런 식으로 딱딱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죠. Even though 비록 members that make up the collection, 그 집합을 구성을 하는 그 멤버들이 could have 가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다른 뭐를, 자, characters, 다른 성격을 가질 수는 있지만 비교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은 해준다. 자, as is the case here. 여기에서 사례와 마찬가지로. 자, as is the case를 그냥 통째로 그냥 묶어서 가세요. 뭐뭐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as is the case, 뭐뭐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well, one said is collection of people. 자, 여기에 이 사례는 어떤 사례인가?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하나의 집합이라고 할까요? 집합. 하나의 집합은 사람들의 모음이야. 맞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니셜 새겨야 되겠지. While the other, 다른 모임은, 다른 집합은, the other collection consists of, 구성된다, piece of paper, 즉 종이 조각들로 구성이 되어진다. 그리고는 서로 연결시키는 거 아니야. 자, what numbers allow us to do, 그 숫자가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가 지금 접속사이지요. 뭐뭐 하는 것, 주어, 동사, 목적어, to do 다음에 여기가 목적어가 없어. 그래서 뒷문장은 불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what이 온 거고요. 숫자가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허락을 해주는 것은 바로 to이하다. 그럼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을까? 자, 1번 develop, 창의성을 개발을 한다. 지금 창의성 얘기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 벌써 날라가지요. 자, 그 다음에 2번 assign meaning to changes that take place. 발생을 하는 변화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또는 할당하는 것. 이런 얘기 전혀 없었고요. 자, 3번 make the systemic collection of data possible. 자, 이 정보의 체계적인 모음 또는 집합을 가능하게 해준다. 체계적인 집합 사용했나? 자, 4번 position ourselves in the world of communication. 자, 의사소통의 세계에서 우리 자신을 두도록 한다. 이것도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다. 자, compare the relative size of one set with another. 뭐 이것밖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즉 다른 집합과 한 집합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도록 해준다. 이게 숫자라고 하는 건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숫자와 그 다음에 이 종이의 숫자, 자 이거를 사람의 이름을 적어 놔서 제공을 하게 되면 굳이 이걸 몇 명이라고 따질 필요 없이 정확하게 그 사람들한테 종이를 뭐 핸드아웃을 줄 수가 있다. 이게 포인트인데,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이 아까 그 바로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비교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비교. 이 멤버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다른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비교를 정확하게 해줄 수 있다. 10명인데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명숙이, 진우, 뭐 진석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명이 있을 때 숫자로 딱딱 하면 10명 10명 딱 맞춰서 비교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게 숫자의 기능이고. 되겠나? 자, 요렇게 해서 정답 5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의고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도 늘 얘기를 하지만 모의고사만큼 정확하게 문제를 잘 내는 게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약간 조금 꼬아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잘 보시면 여기 엉뚱한 소리 해놓는 게 있어. 여기서 지금 네 가지는 다 엉뚱한 소리잖아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들. 그런 것들을 잘 짚어내면 여러분들이 개념상 잘 안 떠올라도 모의고사에서 그림을 잘 못 잡는다 하더라도 문제를 맞출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마지막 문제 들어갈게요. 4번. 자, 이거 4번입니다. 이게 번호가 지금 잘못 입력이 돼서 그런 건데, 예. 4번. 자, 가봅시다. 자, for more than two decades. 20년 이상 동안 school reform은요, 학교의 개혁은 has been driven, 지금까지 이끌려왔다. 현재 완료이면서 무슨 수동태지, 수동태. 그치? have been pp. 이제 막 안 적습니다. 알았죠?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적으시기 바란다. 자, by an agenda. 하나의 의제에 의해서 이끌려왔다. 자, 다시 주격관계대명사가 agenda 꾸며주고요. 자, appears. s 붙었는 거 예하고 수의일치 시켜주시고. appear to 동사 원형하게 되면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 뭐 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to be uninformed. un이 붙었지. 자, 제대로 정보를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뭐에 의해서 대부분의 이게 가장이죠. 가장 기본적인 연구에 의해서 정보를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의제에 의해 학교 개혁이 이끌려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학교 개혁이 여러분들 지금 뭐 교과 과정 편찬 많이 되고 지금 2015년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자, 이 개혁이 막 계속됩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가 뭐다, 지금 현재의 문제가 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본질을 모른 상태에서 개혁이 되고 있다 이 말이야. 알겠나? 가장 기본적인 연구, 이 가장 기본적인 연구 이거에 의한 정보도 없이 없는 어떤 의제를 가지고 개혁을 하고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이 연구는 무엇에 관한 거냐면 what we now know, 이제 우리가 아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of the brain, 뇌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또는 건강한 발달, 즉 아이의 건강한 어떤 발달에 대해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이지. 또 봐라, 뒷문장이 불완전하죠. 이렇게 목적어 없으니까 what이 나왔다, 그치? 자, 전치사의 목적으로 what절이 나온 거고요. 자, 우리가 아는, 지금은 이제 아는 가장 기본적인 연구에 의해서 정보를 전혀 받지 않은 상태의 의제에 의해 이 우리의 학교의 교육의 어떤 이 개혁이 주로 이루어졌다. 결국 뭡니까? 지금까지 개혁 똥이다 이거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미국인데 우리나라하고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럼 봅시다. 교육 지도자들과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aren't asking, 즉 질문을 하지 않는다. 자, what do children need? 아이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for healthy brain development. 건강한 뇌의 발달을 위해서 아이들이 필요한 게 뭔가? 라고 질문 안 하고 또 how do they learn best? 그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배울 수 있을까? 이거 생각 안 하고 또는 when's the optimal time? 즉 언제가 최적의 시간인가? to teach him or her 그나 그녀를 가르칠 to read or do algebra 즉 산수지 산수 수지수 수를 이렇게 아는 거를 이제 읽고 이제 수를 하는 거를 가르칠 때가 언제가 가장 최적의 시간인가? 투부정사의 형상용법 to teach 되겠나? 뭐뭐 할 이런 거 질문 안 하고요. Rather 오히려 접속사 잡아줘야 되겠지. 이런 거 질문 안 하고 오히려 자 they seem 그들은 뭐뭐처럼 보인다. To be asking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Seem to 동사 원형 적자 seem to 동사 원형 아까 appear to 동사 원형하고 똑같이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 조금 빠지네. 자 그래서 what do we need?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자 여기서 잘 보시면 다시 목적어가 children으로 나오죠. 그래서 need 목적어 to be able to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able to do에서 끊어지잖아요. able to do에서 끊어지지. do의 목적어가 지금 없지요. 그래서 what은 물론 의문문이긴 하지만 즉 해석을 할 때는 이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가 이거지. 그러니까 애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는가 이걸 생각을 한단 말이야. 되겠니? 그게 이 뉘앙스입니다. What do we need?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아이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는가를 생각한단 말이야. 아이의 입장이 아니라 In order to meet our school, 우리의 학교를 학교와 지역과 국가적 표준을 맞추기 위해서 대부분의 개혁은 has been focused on 이까지는 통째로 잡아보세요. 현재 완료이면서 수동태잖아요. 지금까지 초점이 맞춰왔어. 어디에? What to cram into children's head? 여기 이제 구겨넣다제. cram into 즉 무엇을 아이의 뇌 속에다가 구겨넣을까에 집중을 해봤어. 그렇죠. 선생님도 사교육합니다. 이거 왜 알아? 저거 왜 알아? 시험 문제 나온다. 이래줘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맞죠? 막 구겨넣는 거지. 근데 지금 안 통하죠. 주관식 때문에. 그치? 머리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testing them. 자, 요 밑에 보면 아마 나올 건데 자, 지겹도록이지, 지겹도록. 자, 이거 이런 단어 외우지 마세요. 이거 안 쓴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주면 그대로 가면 되겠고요. 자, 아이들을 지겹도록 테스트를 해. To see, 보기 위해서. 이거 투부정사의 부사용법. 저걸 아이 뭐뭐 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What sticks? 자, 붙어 있는 게 뭐냐. 자, rather than on developing their brains. 그들의 뇌를 발달하는데 집중을 하기보다는 선생님 여기서 on이 왜 나왔어요? 라고 질문하겠지만 여기 on하고 여기 on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지? 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머릿속에 무엇을 집어넣어 줄까? 이거에 집중을 해갖고 아이들의 뇌를 발달시키는데 집중을 해온 게 아니야. 자, 그리고 스틱은요. 붙어 있는 스티커. 스티커가 이제 스틱이니까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단순하게 기억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너가 기억하고 있나? 단어 시험 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기억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니. 자, what this means. 이거 뭐 순서 문제 뺄 수 있겠지. this가 뭔지 확인을 하는 거로 봤을 때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대디하다. we blank다. 그럼 결국 뭡니까? 우리가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자꾸 생각하고 기억을 해왔단 얘기예요. 맞지? 그거 혹시 있나? Do more but accomplish less 했어요. 좀 많이는 했는데 적게 달성했다. 이거 비슷하지? 뭐 하긴 했는데 이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 보니까 뭐 이런 건 별로 없다. 1번 괜찮겠고. 자, 2번. 다양성을 더 중시한다. 뭐보다는 단일성보다는. 이거 아니지요?
이런 얘기 자체가 없었잖아요. 차라리 이게 있으면 뭐 더 나은 얘기지. 자, are good at empathizing with children. 아이와 동감을 잘 한, 뭔 소리야. 관련 없잖아. 봐. 이게 쓸데없는 얘기한다니까. 자, 4번. Have them take fewer tests every year. 즉 매년 보다 적은 시험을 치도록 해준다. 이런 얘기도 없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 이렇게 할 거라는 뭐 그런 단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지. 자, 5번. Misunderstand the healing power of the brain. 자, 이 뇌의 치유력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 뇌의 치유력 생각 이게 얘기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답은 얘밖에 안 되겠죠. 즉 뭐 확인을 했는데 달성한 건 별로 없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요. 자, educational reforms, 즉 교육 개혁은 실패를 한다. 왜냐하면 they hinge on, 의존하다라는 뜻이에요. 의존하다.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정책에. 자, 여기서 they 누굴까요? 그렇지. 교육 개혁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자, 그다음에 다시 대시 여기에서는 주격 관계되면서 되겠네. 낮춘다란 말이야. 통제 력을, 통제력이라기보다는 통제를 자기가 하고 있다. 무엇에? 학생들을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낮추는 의존, 그러니까 낮추는 정책에 의존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행정관이지. 뭐 교육행정관을 얘기하겠지. 교육행정관에 상관없이 막론하고, 여기서 unlike는 뭐뭐를 막론하고. 즉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스스로 공부하는 통제력, 즉 스스로 공부한다라고 하는 그런 감각을 가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감각이 전혀 안 이게 뭐 이렇게 그런 감정이 전혀 안 떠오르고, 선생님은 선생님 나름대로 아이들을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것도 아니고, 행정관도 마찬가지고, 맞죠? 자, predictably 예측컨대 leading to 이어지게 된다 이 말이지. 잘 보세요. 여기가 본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접속사가 없으니까 준동사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to greater success, 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와 보다 더 낮은 학생들의 참여. 애들 참여를 안 해. 자, 그리고 심지어는 보다 더 많은 선생님들의 불만족과 burnout, 피로라고 보면 되겠죠. 피로. 선생님들은 선생님 나름대로 피곤한 거야.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건 교육 개혁이 많이 되어 왔고 학교 개혁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그것은 의제 자체가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를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되겠어?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11강의 빈칸 추론 2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